이번 시간은 기출 따라하기 문제의 분석작업과 기타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분석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B3세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3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 M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어, 편의점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주문 내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첫번째 주문일자 더블 클릭, 거래 구분 더블 클릭, 그 다음 가격 더블 클릭, 그 다음 포인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주문 일자, 거래 구분, 가격, 포인트를 가져오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건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저희는 표 형태가 아닌 피벗테블 보고서 형태로 B3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피벗테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테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셔가지고,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문제 봤더니, 주문 일자가요. 주문 일자가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음, 가격,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 가격 비율이 값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합니다또 하나, 어, 거, 우리 주문 일자가 행레이블에 있는데, 카드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 구분도 행에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 구분에 어, 행레이블로 드래가시면, 이제 카드 현금까지 거래 구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레이아웃까지 배치를 하셨는데요. 주문 일자 필드는 그룹을 1 단위로, 어, 1 단위로 10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 우리 행 네이블에서 날짜가 있는 주문 일자에서,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이 선택된 걸 해제하기 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요. 이를 선택합니다. 날짜 수에다가 1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10일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피벗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피벗테이블 도구라고 있고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산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에다가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에 오셔서요. 가격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가격 비율을 이름이고요. 수식은 가격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열 합계 비율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어 확인 누르시고 닫습니다. 그 다음 합계 가격 비율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 현재 어, 계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합계 비율 한번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7.03부터 시작해서 어, 문제 제시때 순서대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어,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어, 순서대로 작업을 하셨는지,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작업하고 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벗테이블 문제는 분석작업의 10점 문제였고요. 부분점수가 없으니까 작업하실 때 하나하나 체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라는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계산하는 작업이 두번째 분석작업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음,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G5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정수 형식으로 판매 가격 곱하기 0.2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INT 그 다음 가격에다가 판매가격 곱하기 0.25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G5셀의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합니다 G17셀까지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첫번째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K4부터, 아니, J4부터 K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J4부터 K5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다음 어, 직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음, 입력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요 가로 가운데, 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 번씩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기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와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문제에서는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다섯 가지 항목의 수식을, 아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서식당 2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요.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십니다. 그다음 꺾은선형에네 번째 있는 표식 있는 꺾은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꺾은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아, 아, 보조축 표시하지 않네요. 꺾은선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가지고요. 오른쪽에다가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은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범례는 서식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배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셔갖고 아래쪽에다가 범례 표시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면 데이터, 지면 빨간색 붉은색 계열이죠. 지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어, 계열 겹치기에 가셔갖고 우리는 90%를 설정합니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로 값축에 선택하시고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있습니다 세로 값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6, 최대값을 5. 그 다음 주단위는 선택하시고 1로 설정합니다.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서식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트 5개 서식 작업을 하셔서 10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작업한 후에 문제 제시된 차트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작업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요, 혹시 틀린 부분,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그래서, 세 어,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우선 잠깐, 어, 5점 감점하신다 생각하시고 다른 거 못하신 작업 먼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시면 이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중고차 입력 화면이 폼에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요. 음,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중고차 입력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내가 중고차를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중고차 입력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한 다음에 중고차 입력하면 화면에 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어, 폼이 초기화되면 음, 폼이 딱 띄웠을 때요 모델에요 모델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K4부터 K8 영역의 데이터가 어, 연결돼서 표시하고요 또 하나 등록일에는 오늘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폼을 닫으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요. 현재 작업하는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중고차 입력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 프로젝트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작업하는 유저 폼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CMB 모델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할 데이터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 txt e 등록일에는 어, 현재 날짜 연도가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2열 함수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 데이터 함수 입력합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중고차 입력 클릭하시면 모델명 나오실 거고요. 다음 실습하시는 등록일에 연도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재 어,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연도 선택하시고 연식 등록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B3을 기준으로 했을 때 B3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B4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돼요.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 바로 위에 표1이 입력되어 있는데 어, 연결되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바로 2행과 3행의 데이터가 A열에 있든 B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 2행과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면 연결된 행의 개수로 컴퓨터는 카운트를 합니다.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2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는 현재 4에다,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행이 하나하고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줄 바꿈이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입력할 어, 하나의 행을 도해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B4셀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 내가 어, 모델을 선택하면요. 선택한 신 차량 가격을 오른쪽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겁니다. 네, 어, 모델에서 백홈카를 선택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문제에서 이용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목록에서 하나를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결과 값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하면 1, 세 번째 선택하면 2. 그래서 첫 번째가 0인데, 백홈카는 4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에 가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따가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아, 아직은 좀 어려운가요? 그럼 하나부터 작업을 할게요. 우선 폼에서 모델을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B 열이니까 A, B 두 번째 열에다가 연식은 세 번째, 신차량 가격은 조금 있다 하고요. 감가 차량도 조금 있다 하고요. 등록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고요. 등록일을 일곱 번째 열입니다. A, B, C, D가 순서가 1, 2, 3, 4, 5, 6, 7로 열의 분호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폼에서 내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어, 입력할 행의 변,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를 입력 행을 대신할 행의 변수로 I라는 걸 대신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레인지 저희는 어,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연결된 리전 행의, 개, 행의 개, 개수를 행, 로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행과 2행이라서 2개라고 했고요. 연결되지 않은 위쪽의 1행과 줄바꿈말 행을 더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셀즈,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조금 전에 구해놓은 행의 위치에다가 두 번째 열에 B열에다가는 cmb 모델 콤보 상대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다음 셀즈 세 번째에다가는 어, 사용자가 입력한 txt t x t 연식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생략을 조금 있다 하고요. 여섯 번째에다가는 여섯 번째에다가는 TXT 등록인. 일곱 번째에다가는 TXT e 등록일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고요. 중고차 입력에 모델명 연식 2007년식. 그다음 등록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면 모델 연식 등록인 등록일 입력되고요. 이제 신차량 가격과 감가차량 가격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신차량 가격은 오른쪽에 찾아올 겁니다. 내가 백공가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영예값이 구해지고, 영예값을 기준을 가지고 모델의 백공가가 있는 네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는 플러스 4를 하면 될것 같고요. 열의 위치는 ABCD 순서로 가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우리 네번째 D열에다가는요. 셀즈, CMB 모델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값에다가 플러스 4한 위치가 행의 위치고요. 열은 열두번째 위치 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백꼼가에 연식이 2008년식의 등록일을 이름을 대충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한번 누르시면 이제 가격이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신차량 가격은 우리 찾아다가 표시했고요. 감가 차량은, 음, 다시 비주얼 매직에 가셔서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다섯 번째. 감가 차량은 신차량 가격. 조금 전에 구해놨던 셀즈 아이컴마 4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0.8을 합니다. 그다음에 꺽쇠 위에다가 곱할 어, 꺽쇠 등록일. 등록일은 어디 있을까요? 셀즈 i,7에 있습니다. 네, i,7에가 밑에 있어서 직접 입력을 할까요? 음, TEXT 등록일에 값이, 값을 가져다가 빼기 어, 연식을 빼래요. t x t text -E 연식에 있는 값을 빼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밑에 줄 봤더니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그럼 if 만약에요, if text -E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럼 공백이라고 하면, 하면 되고요 또는 않았거나, 또는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text에 있는 등록일이 T, E, X, T 연식보다 작다면 네.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어,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즈 I, O에다가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셀즈 I, O에 아까 계산한 식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if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중고차 입력에 가셔서 에콘과 연식 2009년 등록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맞게 되는지 어, 강가차량 구에적고요 만약에 똑같이 하는데 연식이 2018년식입니다. 라고 입력한 버튼 누르면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가 각 차량에 입력되죠. 또 하나 문제가 또 오류가 나죠.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여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입력 오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 프로시저 문제 세 문항 어, 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